모셨습니다. 네. 예, 네, 형님께서. 또 앉아있어. 네. 네,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부인과 딸 그리고 어머니 노모를 소개하는 장면이 잠시 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의 이름이 연호가 되는군요.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그 안동식혜를 배우셨는데 꼭 그냥 가지 마시고 또 끝나면 이제 제 방에도 가시고 그래서 꼭 한 잔씩 하고 다과라도 좀 드실 수가 있죠. 제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4월 12일 밤 12시까지 하고 우리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당당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저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예, 인사. 아, 가족이 예. 공개가 되는군요. 네, 딸이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았네요. 그런 모습 보이나요? 네. 네, 온 가족이 하얀색 점퍼를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모습인데 역시 가족을 소개하면서 이제 친숙하게 선거운동 오늘 첫날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메시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과연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인 유승민 어떻게 얘기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동굴 빨간 잠바가 하얀 잠바로 바뀌니까 저도 지금 잠바값이 좀 더 갑니다. 2007년에는 우리 이명박 후보님, 박근혜 후보님 두 분이 정말 정당 역사상 가장 뜨거운 경선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님이 당시 1.5%포인트 뒤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 서울에서 버스 타고 잠실에서 대구 내려오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우신 분들 아닙니까? 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여러분들 한 분도 안 빼놓고 전부 다 같이 우리 집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우리 집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겠다. 새누리당은 저는 잠바값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하얀색 입고. 그런데 네. 눈여겨보니까 아내는 여전히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좀 놓쳤는데 영상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색깔은 빨간색이라 안에 빨간색을 받쳐 입고 계세요. 보이시죠? 그렇네요. 예. 네. 제 얘기를 보면은 단지 자기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든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일부러 꺼내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대구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대구 시민들이 바라보는 건 굉장히 특수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각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 문제 가지고 또 그렇게 시끄럽게 했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도 그 유승민 지금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과는 절대 각을 세우지 않고 누가 진정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냐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네. 적통의 새누리당이라는 걸 강조하는 전략을 하겠다는 게 저 연설 자체에서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이남희 차장. 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과 가까웠던 분들, 공천 못 받은 분들 선전한 모습도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금 대구 선거가 위기라고 말하는 거겠죠. 네, 대구 동갑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정종섭 전 장관이 공천을 받았는데 바로 지금 무소속으로 탈당했죠. 류성철 네. 의원과 아주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금 이따가 이제 그래픽이 혹시 네. 준비되면 보여드리고요. 자, 일단 36.5%와 네. 33.6% 그 오차의 범위 안에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자, 범인의 접전으로 보이고요. 지금 권은희 의원, 류성걸 의원, 바로 그 유승민 의원 측근들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 두 의원들과 계속 내일도 출정식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무소속 후보 돌풍 때문에 계속 어제 보면 뭐 최경환 전 부총리도 무소속 후보 찍으면 야당 찍는 거랑 같다 이러면서 아주 그 대구에 친박 의원들이 견제구를 날리는 것도 그만큼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